자, 이 양 팀의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1번 우익스 버논 웰스, 2번 타자 유격수 데릭 지터, 3번의 중견수 캔 그리피 주니어, 4번 타자 3루수 알렉스 로드리게스, 5번이 지명타자 지퍼 존스, 그리고 6번의 포수 오는 제이슨 베리텍이 나옵니다. 그리고 7번 1루수 막 테셰이라, 그리고 8번의 좌익수 맷 헐리데이, 9번의 2루수 체이스 어틀리. 말 그대로 미국 올스타예요. 메이저리그 네. 올스타입니다. 자, 한국의 라인업입니다. 한국은 오늘 타순이 좀 바뀌었습니다. 1번 이종범 중견수, 2번 타자 김민재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에 이승엽, 4번 타자 지명타자 김태균이 또 오늘 선발 출장합니다. 5번 타자 우익수의 송지만 선수도 오늘 또 선발 출장. 그리고 6번 3루수 이범호, 7번 타자 포수 진가병, 8번 타자 유격수 박진만, 그리고 9번에 이병규. 이종범이 1번으로 올라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손민한 18승 7패 대한민국의 다승왕. 방어율도 지금 1위였고요. 지난 시즌 MVP였고 버논 웰스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5타수 3안타, WBC에서 6할을 기록하고 있는 버논 웰스. 누르면서 제구가 안 됐었는데요. 볼 4개째. 자, 볼넷입니다. 버논 웰스, 처음부터 볼넷. 타석에 데릭 지터. 굉장히 지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12타수 6안타 5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트라이크 2구째입니다. 자, 싹 하네요. 좌측에 안타. 자, 1루와 2루. 데릭 지터. 좀 제구를 위한.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18년 차가 되는 올해 37살. 투수는 손민한. 볼 카운트 원 앤 원. 3구째입니다. 3구 쳤습니다. 자, 중견수. 잡을 수 있을 듯, 잡을 수 있을 듯. 잡아냅니다. 백업파에서 3루까지 가고요. 자, 주자는 다시 1루로 돌아옵니다. 주자는 3루까지. 버논 웰스가 3루까지 가고 데릭 지터 1루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타격 5위. 어제 5타수 2안타 다 참아나. 한국의 선발 투수 손민한 볼카운트 1 앤 2. 4구째입니다. 높이 뜹니다. 좋아요. 자, 이승엽이 하우지어 처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회를 우리가 마무리 잘하면 경기 흐름도 다시 우리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오죠. 네, 어제 3타수 1안타의 그 1안타가 솔로 홈런, 볼넷 하나. 또 대표적인 지퍼 존스는 스위치 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루에 버논 웰스, 1루에 데릭 지터. 볼 카운트는 풀 카운트입니다. 투수입니다. 6구째. 투수는 손민환. 제 6구입니다. 볼넷이네요. 볼넷입니다. 하하. 아쉬워하죠? 네. 주자가 말로. 포수이면서도 이제 스위치 히터예요. 네. 자, 속에 제이슨 베리텍. 여기 살아난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어제 경기가 아주 중요했어요, 미국에게는. 아, 스위치! 3개! 손민환! 말루를 막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 분위기가 흐름이 바뀝니다. 자, 한국으로 넘어오죠, 이렇게 네. 되면. 1회 초 미국의 공격. 잘루는 1루, 2루, 3루. 말루가 잘루입니다. 자, 오늘 미국의 선발 투수 논트렐 윌리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21승 10패 다승왕인데 일단 이른바 특이한 꽈배기 투수입니다. 우타자한테도 대각선으로 공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캐나다와의 경기 기록이 나옵니다. 2월 3분의 2이닝에 안타 6개, 5점 실점. 원스리에서 공기로 빠지네. 몰래신다. 자, 이종범 출루. 이 야구 참 재밌는 것이 시의 히어로로 지금 네.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좌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발에 그대로 놔둔 것은 일본전에서도 이 시 자한투수 한 홈런을 뽑아냈었거든요. 그럼요. 볼카운트 원 앤 투. 4구 쳤습니다. 2루 수정면 2루 잡아서 자 4-6-3이 나오는군요. 4-6-3 병살. 승엽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승엽 홈런 4개 타점 9점. 월요일인데 퇴근하자마자 오신 모양입니다. 많이들 오시고 지금도 아마 이곳으로 많이들 달려오시겠죠. 어제도 오늘도 교민들의 응원의 힘으로 한국 넘어갔습니다. 이승엽 솔로홈런. 관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입을 다물지 못해요. 직구라든요. 직구. 아, 이승엽. 아, 대단해요. 아, 보세요. 직구지요. 돌렸어요. 네. 맞는 순간 들어올리는 모습. 우측 펜스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5.5m 펜스를 넘겨버렸습니다. 자, 볼 3개 던졌어요. 김태균에게. 4번 타자 김태균. 잭번만.
자, 볼넷이에요. 나가야죠. 스트레이트 볼넷. 자, 미국이 흔들립니다. 지금 14개 던졌거든요. 네. 컨트롤 윌리스. 자, 선취점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를 했는데 국전, 일본전, 멕시코전, 지금 미국전 계속 연달아서 홈런이거든요. 이러다가 곧바로 미국으로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올해는 도쿄 요미리 자이언트 소속이고요. 이승엽 선수 타석에 송지만 5번 타자입니다. 초구 친다. 자, 우측에 안타습니다. 우측에 안타습니다. 자, 기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갑니다. 아, 한번 삐끗했어요. 불가합니다만은 그러나 1-3루가 됩니다. 기자 1-3루 적시타. 해야죠. 뽑아야죠. 추가점이 필요하죠. 몸쪽이었는데 아, 역시 끝까지 강하게 굉장히 코스가 좋았습니다만 손지만 선수가 이겨냈거든요. 김태균이 여기서 한번 삐끗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승부까지 여기 있습니다. 3루의 김태균. 다섯의 이범호. 직구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던트랄 릴리스 제2구 역시 맞췄다. 아, 척시타 무접제. 미국이 흔들립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주자 1루. 우리 선수들 정말 잘합니다. 아, 집중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속 안타. 그다. 이 경기 경기하면 이겨야 돼요. 이범호. 자, 몸쪽을 달라 그러는데 가운데 몰렸고 놓치지 않고 쳐냈죠. 네. 이 23개 손민환이 1회 던졌는데 지금 돈트레 윌리스가 18개 던졌습니다. 7타수 무안타. 안타가 아직 없습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요. 진가병 원앤투. 사구칩. 아, 좌측! 좌측! 펜스 뒤로 그러나 잡을 수 있을 듯 처리하는군요. 잘 맞았는데. 잘 맞았는데. 아, 네. 우리 선수들 정말 잘 때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3승하고 준결승 가겠는데요. 잘하면. 보세요, 이승엽.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경기는 계속됩니다. 여기는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네. 프로야구 10년 차면은 뭐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노련함 누구한테도 안 뒤져요. 그 부담 느끼지 않고 있어요. 2&1에서 제4구입니다. 높이 뜹니다. 이종범 잡을 수 있을 때 처리합니다. 원아웃입니다. 주자 없습니다. 그 경력은 지금 10년 차 2년밖에 안 되지만 뛰어난 실력을 그렇습니다. 발휘하고 있어요. 자, 87타점 한 시즌 타격 7위 내셔널리그. 아, 좌측에! 어, 잘했어요. 박진만. 자, 저쪽으로 공감은 안 된다고 멕시코 감독이 얘기했어요. 네. 제대로 잘 맞았는데. 제대로 맞았죠. 자, 정면에서 있었습니다. 박진만의 좋은 수비. 체이스 어틀리. 지난 시즌 105타점. 트윈투 5구째입니다. 자, 먹혔죠. 1루수 이승엽이 손듭니다. 잡을 수 있을 듯. 1루수 플라이아웃. 3자 범퇴. 미국의 2회 초 공격도 득점 없이 끝내면서 한국 2-0을 앞서 나갑니다. 긴장을 합니다. 박진만 선수가 뭐 어제 멕시코전 오늘도 좋은 수비 좋았는데 이제 공격에서도 좀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타선에서도 필요할 때 한 방씩 해준 선수예요. 네. 원스리에서 5구째 볼입니다. 자, 아, 좋아요. 출루합니다. 박진만 출루. 다섯 개 이병규. 이할은 만족할 수 없는 타율이고요. 볼 카운트 2&2 6구째입니다. 아스리 볼의 방망이가 나갑니다. 급했습니다. 작업 끌어주는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일본에서도 그랬고 이곳 미국에 와서도요. 좌천. 그러나 자이스가 공 쳐다보면서 뛰어갑니다. 넘쳤다군요. 자이스 라이언 박진만은 1루로 돌아옵니다. 약간 늦었어요. 네. 늦었죠? 약간 그리고 손목 부분. 이 경기 감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겠고요. 바로 그 점이에요. 네. 지금 경기를 많이 출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카운트는 펜원. 투수는 윌리스. 아, 바깥쪽 스윙. 네. 자, 오늘 그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이병규 선수도 그렇고 볼을 건드려주죠. 그렇습니다. 요 점만 좀 개선해준다 그러면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러나 한국 안타수 3대1 앞서면서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여기는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자, 1회에 많이 던진 것이 좀 부담이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네. 타석이 버넌 웰스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한때는 도미니카 고민하다 안 나온다고 나올 얘기했다가요. 네. 다시 격수 박진만에게 갑니다. 처리합니다. 아주 매끄럽죠. 그쪽과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습니다. 타석이 좌측이 안타. 5할 3푼 8리. 통을 좀 터야 되는데
자,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데릭, 조심해야 됩니다. 데릭 지터에게 기대하겠군요. 네. 원 나싱 소민환 2구째입니다. 자, 2구 1루수 나왔습니다. 김민재 처리합니다. 네, 아, 오늘 대야가 탄탄하네요. 김민재 좋은 수비. 약한 타이밍이죠. 김민재가 처리합니다. 투아웃입니다. 주자 없습니다. 버논 웰스에게 그랬고 데릭 지터에게 그랬고 모두 초구 변화구 스타익을 일단 통했는데 원브레스 2구째. 아, 우측 우측 아 넘어갔어요. 넘어가는군요. 이거거든요. 2구째 통타. 켄 그리피 주니어의 솔로 홈런입니다. 보시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맞는 순간, 네, 지금 높이 떠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아, 펜스 네. 더 높이 송집. 새로운 승부입니다. 투아웃입니다. 주자 없습니다. 다섯 개 로드리게스 투나싱. 아, 좋아요. 삼진. 3구 삼진. 그러나 미국 한 점을 홈런으로 따라가면서 2대 1이 됐습니다. 진정한 승부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때 확실히 벌어놔야 그렇죠. 되는데요. 자, 믿는 선수 이승엽. 깨가 도망가지 않고 받아쳤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홈런을 쳤어요. 1-3. 아, 잘 갔어요. 올렸습니다. 이승엽 출록. 오늘 100% 스타일이 들어갔네요. 한번 쳐다본 것이고 히트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김태균이 오늘 첫 타석 몰렛. 2-3 풀카운트. 오! 몸에 맞았습니다. 허허.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자,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무사히 1루가 됐. 자, 볼까요? 솔직하게 네, 맞았어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쉽게 지금 중급 2점 실점 자, 아, 전화가 가는군요. 불펜 쪽으로 전화가 갑니다. 자, 찾았어요. 3루 찍었습니다. 아, 완벽한 보내기 성공입니다. 이삼농. 네, 송지만 선수 정말 그 천둥 같은 번트, 희생 번트. 네. 공이 빠르기 때문에 대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잘 대줬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대한민국 쪽입니다. 안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에 차 있어요. 10타수 3안타 3할에 올라섰네요. 원앤원. 자, 먹힌 타구입니다만은 자, 한 점 들어오고 아, 또 한 점 아, 냅니다. 3-1. 이것도 아주 값진 타격이네요. 이범호. 자, 필요할 때 내주는군요. 자, 진가병 몸쪽 높은 공 제구를 위한 공 오면 그냥 훌쩍훌쩍 넘길 수 있는 선수예요. 대한민국 박수도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요. 아우, 크게 합니다. 탑시타입니다. 자, 3루자 들어와야죠. 홈으로 들어옵니다. 공 홈으로 중계됩니다. 자, 공 홈으로 아, 큰일 다시 백합니다. 자, 자, 막았어요. 안 들어왔어요. 저희도 뒤에서 봤을 때 홈에서 접전이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고칩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베이스 턴 하는 순간에 공을 잡았거든요. 네. 하하. 다섯 개 박진만 오늘 첫 타석은 몰렛. 원 나싱 2구째. 자, 먹힌 타구 이루수가 뒤로 처리합니다. 자루는 1루와 3루. 그러나 우리 또 한 점 추가하면서 3-1로 앞서 나갑니다. 여기는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소속이고요. 부산고등학교 출신. 이 자완이면서 150km를 뿌려요. 그렇죠. 이 후쿠오카 캠프 때 가장 좋은 구위를 때리기 때문에 우타자로 왔어요. 예, 네. 우타자로 왔는데 쿡 네. 구심입니다. 자, 로저 아. 클레멘스. 와, 볼넷입니다. 자, 손이 좀처럼 안 올라갑니다. 이번에 약간 바깥쪽 낮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손 들어줘. 근데 네. 결정적일 땐 또 그렇습니다. 미국 쪽으로 갈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별걸 저희가 다 걱정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6구째 볼넷 주자 2명. 자, 무사 주자 1-2로 볼넷 2개. 그렇죠. 아쉽죠. 자, 6구째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좋은 볼이에요. 좋아요. 벼락같이 나오기 때문에 타자들이 타임 매치가 어렵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볼도 볼을 준다 그러면은 야구 못하죠. 투 김병현이 마운드 올라왔습니다. 최차강 멤버. 네. 다 이기고 지금 8강까지 왔고 지금 2차 라운드에서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다시 셋 포지션 1루에 치퍼 존스, 1루에는 제이슨 베리텍, 타석에 맷 홀리데이. 4구째 제 4구입니다. 스윙! 아, 방망이가 김병현 발 밑까지 갔습니다. 아, 또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네. 밸런스를 잃어버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네, 점핑을 하면서 피하죠. 다행입니다. 네. 여기서 순발력이 좋죠? 좋아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석의 네. 어틀리, 투수는 김병현, 볼카운트는 원앤원입니다. 3구째입니다. 자, 아, 좋아요. 중견수 앞에 아 겹쳤어요. 그러나 점수 허용하지 않고 만루가 됩니다. 자, 1번 타자 버넌 웰스인데요. 투아웃 만루입니다. 4구째입니다. 김병현 네. 점수 내주 못하는 미국의 4회 초 공격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댄 휠러가 아까부터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었거든요. 29살이거든요. 네. 8년 차. 191에 101kg이고 이 대학 시절에 대단했죠. 대한민국이 미국을 3-1로 앞서고 있습니다. 2&1 5구째입니다. 5구 스윙. 원아웃입니다. 무브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좌우로. 그렇죠. 자, 볼이 좋다고 지금 이병규가 이종범에게 네. 얘기해줬거든요. 다섯의 이종범 볼카운트 원앤원 3구째입니다. 투수는 필러 제3구 중전. 아, 투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갔네요. 했다 됐는데 들어갔어요. 네. 사동입니다. 이... 네. 다섯의 김민재. 자, 좌측 좌주간 좌주간 좌주간. 아, 빠졌어요. 완전히 빠졌습니다. 베이스까지 갑니다. 원만으로 넘어갔습니다. 엔타이틀 투베이스. 네, 2루타입니다. 그냥 한 이닝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대놓고 한 타자라도 좋은 타구를 날려보내게 되면 나머지 타자들이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1, 2, 3, 지금 4회까지 한 번도 출루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승엽 선수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네. 예, 좋은 볼 안 주면 그냥 걸어나갈 생각해야 돼요. 역시 빼네요. 기근이 받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김민재 선수가 2루타가 아닌 더블이 아닌 자 대타를 내는가요? 최희섭 선수가 나오겠죠? 자 대타를 냅니다. 자 최희섭이 대타로 나오는군요. 대타 최희섭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3안타에 2루타 하나 있고 타점 하나 있습니다. 원앤원 3구째입니다. 자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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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지 말아야 우측! 되는데요. 한 사람도 없어요. 대단합니다. 3-1에서 6-1. 저는 지금 높이 보세요. 너만은 봤는데 휘지 말아라 아, 그랬거든요. 볼 맞았나요? 볼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자, 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3-1. 버논 웰스가 끝까지 쫓아가 봤죠. 자, 이렇게 되면은 4강이 보이네요. 아, 눈에. 다섯의 송지만 최근은 볼 2구 친 것 3루수 로드리게스가 처리합니다. 자 그러나 대한민국 6-1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다섯의 데릭 지터 투수리 풀 카운트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됩니다. 풀 카운트에서 범죄 빠지는군요. 끝에서 약간 휘긴 했습니다만은 홈플레이트 스치는 김병현 선수 켄 그리피 주니어가 오늘 솔로 홈런의 주인공. 다시 미국 응원단이 술렁입니다. 바로 한 점을 또 따라 붙었어요. 그렇죠. 3-1로. 자, 아, 1, 2루 간 안타입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경기당 1실점밖에 하질 않았어요. 그렇네요. 전체 방어율 16개 팀 중에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1.00이죠. 예. 아, 좋아요.
4번 타자 로드리게스가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근데 자 구대성 선수가 몸을 풀고 있었거든요. 지금 바깥쪽 네. 위에 이 진가병 선수의 리드가 아주 일품입니다. 네. 어제 오늘 계속 이 페이퍼 이 상대편에 대한 구대성이 나옵니다. 한국의 네 번째 투수 구대성입니다. 웃는 모습이 마음이 놓이는데요. 자, 두 번 예선 리그에서 7이닝 무실점 그리고 준결승에서 6과 4분의 1이닝 동안 2실점 네. 6회 아주 맞습니다만 2회수 싸움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보세요. 이걸 넘어져서 한번 쉬었다가 정확한 토스 6-4-3 경찰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이범호 선수도 오늘 상도 수비하면서 첫 타석에 좌측에 안타가 있거든요. 2&1 투수는 필러 스윙 삼진 윈드의 방망이 냅니다. 원아웃 타석에 진가병 투수는 댄 필러 스타가 오신다. 파울. 다섯 개 박진만 있습니다. 아, 바깥쪽 스타이크. 잠시 후 경기는 계속됩니다. 여기는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지금 베리텍도 스위치지만 좌측에 많이 섰는데 오늘 또 우측에 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엉덩이 빠지면서 일루 이지 땅볼 이승엽 베이스텍 원아웃입니다. 아, 잘 잡았어요. 마크 테시에이라 7번 타자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입니다. 전 타석은 스트라가웃 네 코치로 있었죠. 아 잘 잡았어요. 구대성 자 또 한 네. 명의 내야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타석에는 매트 홀리데이 오늘 2타수 무안타 등이 보일 정도로 네 따먹힌 타구 정성훈 3루수 자 그렇습니다만 넥스트 플레이 좋습니다. 3자 범퇴 한국이 6-1로 계속 앞서 있습니다. 애너하임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체인지업 예 체인지업 이제 가끔 사용하고 스플리터가 좋은 선수입니다. 좀 살아나야죠. 네, 만들어줘야죠. 17타수 3안타 1할 16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2타수 무안타 그러나 타투는 좋지 않아요. 원래 자 출루하는군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5회 빼고는 매경기 지금 출루입니다. 이병규가 지난 시즌에 도루가 10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석에는 이종범. 자, 원앤원. 투수는 마이크 팀민. 3구째입니다. 자, 엉덩이 빠지면서 1, 2간. 자, 끝났어요. 자, 이종범은 3루까지 갑니다. 이병규죠? 자, 이병규는 3루까지 갑니다. 역시 따릅니다. 네. 좋아요. 1-3-5. 한두 점만 더 도망간다 그러면 아무리 미국의 강타선이라 할지라도 세 번의 공격에서 많은 원나싱 2구째입니다. 볼카운트 펜투 6구째입니다. 3루는 전진수비 제 6구 쳤습니다. 안타입니다. 이병규 오민 이종범은 2루까지 7-1 적시타 김민재의 적시타 그러니까 힘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스윙만 아주 간결하게 했는데 네 빠져나가죠. 다섯에 이승엽 무사 1, 2루 자! 그러나 윅수가 잡을 수 있을 듯 자 타가 플레이합니다. 2루 주자 3루까지 갑니다. 공 3루에 3루에서 살았어요. 살았죠. 주자 1, 3루 아주 재치 있는 이정범 선수의 베이스런닝이었습니다. 네. 여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 메이저리거들 앞에서 최희섭의 볼에서 2구째 2구 쳤습니다. 막힌 타구입니다만 자, 자 1루수와 2루수 역동적이기 1루수. 때문에 아, 또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떨어뜨렸나요? 이루수 어틀리가 오늘 안 좋은데요. 네. 최희섭 오늘 3런 홈런. 볼 카운트는 2&2. 5구째입니다. 5구 스윙.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좋은 볼을 안 주죠? 네. 투아웃입니다. 투수는 마이크 팀린. 타석에는 이진영 대타입니다. 12타수 2안타. 1할 6분 7리. 잘할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스타가우 이걸 놓치네요. 이진영 삼진 7-1로 앞서 나갑니다. 여기는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외야는 깊게 1-3루는 선상으로 붙어야 되고 투수는 차라리 홈런 1점 홈런이 낫지 볼넷은 절대 군물이에요. 그렇죠. 자 툭 친 것 유격수 박진만
최고의 수비입니다. 원아웃입니다. 유연하죠. 네. 좌석에 버논웰스, 투수는 구대성,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허용. 자, 우중간. 그러나 윅수 이진영 잡아냅니다. 투아웃입니다. 아, 데렉 지터. 미국은 여기에 지금 기대를 하는 거죠. 투수는 구대성, 투아웃 주자 없습니다. 뭐 뉴욕 양키스의 주장이고 대표적인 선수인데, 아, 중전 안타. 안타가 나옵니다. 몸값을 합니다. 이기더라도 실점을 하지 않고 이겨야 할 값어치가 더 있어요 지금. 7구째입니다. 이제 7구. 아~ 그걸 볼로 선언합니다. 자, 네. 뭐? 자, 구대성에게 선동률 코치가 올라가는데 바꿀 타임인가요? 아, 오지 말라 그러네. 나오지 말라 그러네요. 나오지 말라 그러네요. 정대현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4번 타자 알렉스 로드리게스와의 대결입니다. 투아웃입니다. 초구 높이 뜹니다. 자, 2루수 김민재가 처리합니다. 넘겼어요. 위기. 제1 잠시 후 중계해드립니다. 여기는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슈스턴 스트릿. 지난해 그 타석 정성훈. 정성훈이 어제 바로 추가점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자, 3루수 로드리게스가 처리합니다. 원아웃입니다. 진가병 7번 타자입니다. 근데요, 이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자, 죽였죠. 그러나 꺾이면서 유격수가 유격수 못 빠뜨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세 개째 실책이 나오네요. 네. 일부러 진다거나 대충 하려는 생각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어이없게 지금. 주자 1루 타석에 박진만. 저거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제 3구입니다. 스윙 삼진. 자, 박진만 선수는 삼진을 당해도 예뻐요. 정말.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보내지 않아도 될 주자 내보내면서 던지지 않아도 될 공을 지금 던지는 거거든요. 자, 2루수 장면. 제이스 어틀리가 이번엔 잘 승부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병규 선수 정면 가긴 했습니다만. 네. 7회 말까지의 점수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7대1로 앞서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수 있을 때까지 구대성이 지금 책임을 짓는군요. 지퍼 존스가 오늘 볼넷 두 개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 자, 우측에 안타입니다. 이루스키 넘기는 안타. 지퍼 존스 1루까지 나갑니다. 투수는 구대성입니다. 3구째. 지금 35개에서 36개째. 자, 또 먹힌 타구인데요. 그러나 이진영이 잡아냅니다. 늦었죠? 네. 선동률 감독 이제는 바꿀 겁니다. 지금 35개였거든요. 자, 구대성 100% 임무 완수하고 정대현이 이제 진짜 나옵니다. 투수는 정대현. 좌석에 테셰이라, 투앤원. 그러면 남미 선수들도 미국 팀하고 견뎌서 비슷하다고 볼 때 우리가? 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우승까지도. 그렇죠? 6구째 스윙 삼진. 아, 좋아요. 투아웃입니다. 킬러답네요. 데타가 나오는데요. 21번에 랜디 윈이 나왔습니다. 데타 랜디 윈. 단타는 주더라도 장타를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네. 우측. 자, 역시 먹혔어요. 지금 타고 이지정 처리합니다. 아. 자, 이제 9회만 남아 있습니다. 6점을 앞서 있습니다. 미국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격 7대1로 이기고 있습니다. 3시간이 됐는데 경기도 빨리빨리 진행되고. 자, 2루수 정면. 체이스 어틀리가 지금도 괜히 제가 불안하네요. 투수는 게리 마주스키. 다섯 번째 투수입니다. 8회부터 나와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취약합니다. 아, 이런 거죠. 우리가 주문한 게. 네.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승엽이 나왔습니다. 말해요. 네. 자, 시작합니다. 우측갔다. 이승엽. 이게 홈런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네.
메이저리그 최고의 이렇게 때려낼 정도면은 예 메이저리그에 와서도 한번 해볼만 하겠어요. 스카우트들이 네. 우리나라 많이 연락을 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4구째 자 중견수가 앞으로 중견수 앞으로 중견수 앞으로 중견수가 잡습니다. 자 원아웃 상태에서 네, 김민재 선수가 안탄 줄 알고 돌았어요. 네. 더블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투아웃으로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건 아닌가요? 그렇죠. 김민재 버넷 플레이입니다. 미국의 단 한 번의 공격 기회만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를 계속됩니다. 여기는 엔젤 스타디움입니다. 원나싱 오늘 3타수 1안타 4안타가 있는 체이스 어틀리 정말 많이 좁혀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2구 아 막힌 타구 중전안타 아, 그러나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이 오늘 투타에서 미국을 완벽하게 눌렀어요. 지금까지. 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뭐 완벽해요. 높고 네. 깨끗하다는 것이죠. 아 이번에 높았군요. 목적으로 파고드는 공인데 네. 상위 타자의 연결 정대현 잘 틀어 막아주길 기대합니다. 원나싱 정대현 자 병살코 4-6-3 병살입니다. 사네요. 발이 떨어졌나요? 했는데요. 네. 보세요. 4-6-3인데 빠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버너널 아, 수가 빨라요. 초수는 정대현. 자, 세계 데릭 지터. 아, 안타입니다. 우측이 안타. 자, 1, 2루. 잘 밀어치죠. 네. 카운트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1, 3. 5구째입니다. 자, 우측에 안타. 아주 절묘한 곳에 안타가 나왔고요. 한 점 주고 주자 1, 3루가 되는군요. 지금 빗 맞았나요? 공이 나가다 멈췄어요. 빗 맞았습니다. 네. 몰래보다는 네, 나아요, 이것이. 네. 주자 1, 3루. 몸쪽으로 파고드는 공에 먹혔거든요. 그렇죠. 입니다. 로드리게스 오늘 안타 없이 삼진 두 개 다섯 번째 타석입니다. 투수 정대현 투나스입니다. 3구째 1루수 자 본인이 그냥 베이스택해서 아웃시키는군요. 한 점을 또 줍니다. 무리하지 않고 네. 네. 좌투수면 네, 봉준근 선수하고 네. 오승환 선수가 몸을 풀고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아주 묵직한 공을 던져요. 승률 1위였고 네. 슬라이더 커브 스프리터 컨트롤이 아주 좋아요. 치퍼 존스와 대결인데요. 오늘 치퍼 존스가 두 번 다 볼넷 그리고 우측에 안타가 하나 있습니다. 투수는 오승환 여섯 번째 투수입니다. 좌석의 치퍼 존스 초구 초구는 스트라이크 그렇죠. 원나싱 2구째 아 그걸 안 주네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무릎죠. 4구째입니다. 파울볼 펜투 이젠 뭐 아 파울인가요? 6구째 2루수 장면 이겼습니다. 미국을 이겼어요. 미국을 이겼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선수들 7-3 자 예. 기쁘고요. 오늘 저녁 7시 5분에 오늘 경기를 저희가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로 다시 방송해 드리겠고요. 네. 박노준 의원 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101년 전 때 한국 야구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대단합니다. 미국을 이겼다는 기쁜 소식 알려드리면서